오늘은 최수씨 띠리리 그 동네에 유명하다는 최스시 최스시 와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광우 회덮밥 맛있다네요. 아 그건 미처 몰랐어요. 이 집은 초밥이 원래 유명하거든요. 자 그럼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어찌됐든 섞어서 맛있게 잘 먹고 저도 오늘 노트북 프로그램 너무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서비스 지원이 잘 안된다 그래서 그것도 고칠 겸 우리 와이프 또 노트북 하나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러 용산 정자상 갈 거예요 여러분. 자,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 먹어도 됩니다. 미안해요. 혼자만 먹어서. 자, 잘 비볐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여기 보통들 고추장 많이 쓰시죠?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간장으로 약간 가미해서 먹는 게 최고 맛있습니다. 오늘은 간장 조금 넣고. 아,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이거? 와사비가 없네. 아 이런 와사비 넣어야 맛이 있는데. 여기다가 고추장 조금만 고추장 조금만 많이 말고 바람실해요. 그래서 고추장 여기다가 아 우리 사모님이 내 말 듣고 바로 와사비 가지러 갔네요. 아 제 채널이 먹방 채널은 아닙니다. 요즘 하도 집에만 있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보여줄 게 없네요. 그래서 이 동네 유명하다는 최서씨. 아 예, 이 아저씨 정말 내가 볼 때 정성스럽게 잘합니다. 이제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. 내가 좋아서 찍어드리고 싶어서 한번 찍고 있는 거예요. 와사비 꼭 빠뜨리면 안 됩니다. 다 비볐습니다. 아이고 아침에 국을 여직원 언니 고마워요. 첫 번째 전화해가지고 잘 안 돼서 두 번째 전화했을 때 아 목소리만 듣고 알아봐 주시는 너무 놀랐습니다. 목소리만 듣고 아 얼마 전에 전화하신 분이죠? 아 정말 칭찬합니다. 언니야 먼저 점심 한 끼 드시고 자 그럼 저는 먹겠습니다. 제차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 먹방 채널 아닙니다. 그냥 일상 블로그예요. 맛있네요. 맛있어. 아 먹다가 보니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이 집에서 나온 알탕. 알탕입니다. 알탕. 아 이것도 맛이 비범해요. 그냥 알탕이 아니에요. 굉장합니다 맛이. 이건 절대 광고 아닙니다.
내가 좋아하는 집이라서 아이고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. 난 이제 다 먹었어. 우리 엄마만 세 개 먹었어. 잘하셨어. 내가 좋아하는 광어. 아이고, 오늘 아침에 도와주신 구글 언니야. 고마워요. 자, 구글 언니한테 점심 이거 먹고. 땅은 못해줘도 이런 건 역할 수 있어. 자, 대문 만들어주는 아저씨는 낙지 먹고. 요즘 뭐 비대면 뭐 사회 접촉?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자고. 자, 당신 내 앞에 앉아있던 생각하고 이렇게 점심 먹습니다, 이 친구. 자, 친구도 하나 먹고. 나도 하나 먹고.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? 인터넷이나 뭐 SNS로 하라는데.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맞습니까? 그냥 이런 식으로 제 안부를 전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.